코로나19 시대 친환경 농가도 돕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해서 일석이조 드라이브스루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포장 작업이 한창인데요. 시금치, 당근 등 학교 급식 재료로 나갈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소비자를 위한 꾸러미로 변신 중입니다. 제주도 친환경 학교 급식은 그 1년 약정을 통해서 공급업체랑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농가랑 계약 재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3월, 4월에 나갈 수 있는 물량들이 저기 못 나가기 때문에 그 도청, 교육청, 그리고 공급업체, 그리고 생산자위원회 서로 합심해서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행사는 그동안 제주도 등 공공기관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좋은 반응이 이어지자 도민들에게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4월 첫째 주부터 제주시 올장, 서귀포시 올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원짜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는 총 7가지 품목이 들어가 있고 2만 원짜리 꾸러미에는 총 만 원짜리 2만 아까 말한 만 원짜리 꾸러미 7가지 품목에 추가로 5가지 품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1원짜리 2가지 구성으로 이렇게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민속 5일시장 주차장. 온라인과 전화로 사전 주문한 물량을 드라이브스루로 판매하는데요. 이번 행사로 숨통은 트였지만 농가의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달부터 출하하려고 5일을 가온에서 지금 계획대로 지금 생산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못 나가고 있고요. 오늘 처음이 그러미 행사에서 조금 물량 나가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어려운 형편이에요. 지금 뭐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기름값을 못 댈 정도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지금 오후 3시 주문자들이 속속 도착하는데요. 주문자 이름과 꾸러미 종류, 개수 등을 확인하고 바로 차에 실어줍니다. 4월 한 달간 이어지는 판매 행사에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다음에 또 어디에서 언제 하시나요? 저희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3시요? 네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에이,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로 도우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들이 만든 농산물 꾸러미 드라이브스루는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고 하네요.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판매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 해서 이 현장에 나와서 오늘 물건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농가 살리기 운동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몇 박스를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애들도 학교를 가고 서민들도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평화로에 위치한 한 테마파크. 이곳에서는 멸균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과 돼지고기 세트 등 제주산 축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가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양돈농가, 우유 업계를 위한 행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약도 연기됐고 해가지고 저희 그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판매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상품에는 삼겹살, 목살, 앞다리가 각각 1kg씩 들어있고 오늘 현장 판매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서 멸균 우유나 치즈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그 드라이브 행사를 하면서도 거의 재료비 수준의 판매가로 해서 시중가보다 한 30, 40% 저렴한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600세트고요. 현재 뭐 지난번에 1차 행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00세트가 한 2시간 안에 다 판매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차들이 시민들의 관심을 말해주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어려운 업계도 도울 수 있기에 반응이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주에 그 음식점 고기 파는 데나 이런 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거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축수야 우리 민들의 용기를 좀 북돋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멀리 찾아왔습니다. 축산물 드라이브스루는 사전 주문 없이 차량 도착 순으로 선착순 판매가 이뤄지는데요. 1, 2차에 이어 3차 행사가 추가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축산 농가들에게 힘을 주는 슬기로운 소비. 드라이브스루 행사에 도민들의 관심이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 친환경 농수축산물 드라이브스루를 많이 찾아주세요!